루스카? 어떻게? 누나는 분명 그날 어떻게 된 거야? 살아있었다면 지금까지 왜? 카인. 그래, 네가 카인이겠군. 뭐? 기억을 빼앗겼구나. 그래서 일린을. 그놈들이 또 질리지도 않고. 아니, 기억을 지워달라고 한 건 나야. 어?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,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래야만 했다. 지금의 내게 과거는 약점일 뿐이니까. 대체 그게 무슨... 루스카?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루스카, 난 내... 동생이지. 그래서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? 바보 같은 소리 마. 기억을 잃기 전에 누나가 어땠는지 알아? 들었어. 널 보호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지. 카인, 넌 어떻지? 과거에 내가 그랬듯 너도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나? 물론이야. 그렇담. 오늘이 네 마지막이겠군. 자자, 여기까지 합시다. 루스카, 컨디션 체크라면 이미 충분하잖아요. 비켜. 그럴 순 없어요. 카인도 귀한 샘플인걸요. 당신이 죽고 나서도 멜리스 연구를 계속 이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요. 너흰 대체 뭐야? 루스카를, 누나를 어떻게 한 거지? 그녀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. 그래야만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. 그러기 위해선 너저런 과거 따윈 모두 버리기로 한 겁니다. 바보 같은 소리 마. 너흰 루스카를 몰라. 그런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과거를 버린 자와 과거를 쫓는 자. 강해진 것은 어느 쪽일지.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죠.